쏙쏙 집어주는 쪽지게 강사 한가은입니다. 오늘은 채은옥의 빗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소절 보내드리면서 출발할게요. 분위기 있는 노래들이 많죠. 비가 올 때는. 그래서 이 노래는 시작 전부터 후반부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절제를 하셔야 노래의 분위기 그리고 깊이가 느껴지겠죠. 가장 중요한 게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잘해야만이 목도 열리고 배 단전이 잡혀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발라드는 호흡이 좀 많이 더 표현이 되는 거죠. 표현.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호흡에 집중하시고 감성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박자는 15 가네요. 그래서 반박자는 찍어서 올릴 때 출발하는 거죠. 심표니까. 조 이런 느낌이죠. 조용히 비가 내리네. 조용히 비가. 우리 전에 여기서 조금 느낌을 멈춰줬어요. 그러다가 내리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악보대로 그대로 이제 하다 보면 노래가 너무 구구책 읽듯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비가 내리네. 네, 이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느낌이 조금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느낌을 끊어서 그리고 내리네에서는 음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소리를 들어주세요. 배에다 힘을 한번 더 주면서 소리를 들어줘요. 그러면 절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박. 조용히 비가 내리네. 엄청 제가 들어서 가슴에서 노래를 품어져 나오죠. 추억을 말해 주듯이. 말에서 전 약간 느낌을 끊어줬죠. 말해 주듯이 이런 느낌으로. 추억을 말해 주듯이 이렇게 감성을 감정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여기도 이렇게 비가. 여기서 약간 느낌을 끊어서 내리면은 음을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내리면 훨씬 소리가 풍성하면서 절제가 되는 거죠. 면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있는 힘에 의해서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음을 잡아서 쭉 밀어주세요. 그날이 생각이 나네. 요 그를 음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음을 들어주세요. 호흡을 마셔서 배택되게. 그날이 생각, 저희 생각에서 약간 느낌을 끊어줬어요. 생각이 나네. 아, 음이 올라가네요.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니까. 그날이 생각이 나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높으니까 음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노래가 악을 쓰게 돼요. 그날이 생각이 나네. 이건 악을 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낌도 표현해주고 소리를 들어서 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이제 가사만 다르고 반복돼요. 그래도 해볼게요. 반박 쉬고. 옷깃을 세워 주면서 우산을 받쳐 준 사람.
제가 여기서 세월에서 약간 느낌 끊어지고 바처에서 약간 끊어지고 앞에하고 똑같죠. 오늘도 잊지 못하고 여기까지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만 음이 내려가죠. 빗속을 혼자서 가네. 혼자에서 약간 느낌 끊어주고 빗은 들어주고 자, 여기서 후렴구 올라가죠? 자, 지금까지 절제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가슴의 행경막도 열어주고, 폭발을 해주세요. 가창력 있게. 감정도 더 풍부하게 주고. 자, 음을 다시 한번 잡고 할게요. 힘을 다해서 이 소리를 밖으로 많이 많이 뱉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음이 높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밖으로 던져서 해주세요. 어디에선가 그리고 여기는 가는 잡아주세요. 가 이런 느낌으로 가 이렇게 빼면 맛이 없겠죠. 가 나도 던져주세요. 부는 잡아주고 아니 면은 잡아주고 나를 부르며, 그죠? 가, 너도 잡아줘도 그냥 확 브레이크를 안 밟잖아요. 여운이 남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운이 남게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자, 여기서도 다가. 꼬리가 두개 열려서 빠르죠? 두개 있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다가오고 약간 조금 느낌을 끌어주고 있는 것에서 약간 좀 소리를 들어주면서 여기를 늘려주세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같아 타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음을 잡아서 빼주세요. 그다음에 돌아보면은. 앞이하고 똑같죠. 도, 아, 이렇게 포인트 있게 강조해 주시면서 멀리 던져주세요. 그다음에 반박 쉬고 쓸쓸하게 내리는 핏물 이런 느낌으로 쓸쓸하게 이렇게 여기다 한 묶음으로 쓸쓸하게 그래서 느낌 끊어주고 여기에서 쓸쓸하게 내리는 핏물 저는 여기서 한 호흡으로 안 합니다. 슬로우 노래는 박자가 느리기 때문에 호흡을 자주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쓸쓸하게 해서 약간 도도숨을 쉬어서 갑니다. 쓸쓸하게 내리는 핏물 이 빗은 소리를 던져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전반부에서 시작된 음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달래 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네. 이 노래도, 좀 단순한 노래 같지만, 소리를 똘똘하게 모아서 해주셔야 음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가 고운 소리가 납니다. 네. 저는 1대1 노래 전문 강사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호흡법입니다. 호흡만 잘하면 노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가 달라져요. 왜? 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성이 열려서 노래 통로가 열어집니다. 노래를 직접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문의 주세요. 자, 그리고 한가은이가 USB 100곡, 100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편입니다. 정통 트로트,
또 댄스 트로트, 발라드, 세미 트로트 종합편으로 100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카페 노래입니다. 잔잔한 분위기 노래로만 엮어져 있는 10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가하니가 불렀으니까요. 이 노래 사서 듣는 것만도 여러분도 노래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해 주시면요, 한가은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어디서 구매하냐?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또 USB 개인 레슨 문의도 이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노래 저와 함께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불러주셨나요? 지금까지 쏙쏙 노래 계실 한가은이었습니다.